스팀 계속 따라서. 이집트 혼자고요? 돼지를 골라버리겠어. 왜 이상한 곳에 떨어뜨려놨어? 이분 한분 털기로 하니까 아주 그냥 목숨 벌고 터치는데? 저 센트리건 고개 빳빳이 들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총을 뺄게 없어요. 일단 킵. 크네, 엄청 크네. 근데 얘네 하려면 꼬부기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둘리 엄마 체력 회복부터 시키고? 내일 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공룡도 테이밍해야 되고 무기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크긴 겁나 크다. 근데 기니 뚜껑대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 위치 전 잘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이상한 곳에 떨어뜨려놨어 기가를. 얘네 너무 허접한데? 이렇게 다 침 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뭔 맛이야. 이거 몇 해야 돼? 115짜리. 초짜님도 어서오세요. 요거까지 하고 갈까요? 지금 딱 알파 나와줬으면 좋겠다. 아까 푸테라 테이밍 안에 뱃속에 나코틱이 백 몇 개가 남아있었을 텐데. 그거 제 몸속에 있어요. 예, 푸테라 좀 주세요. 예, 나코베를 먹고 있어요. 불쌍하게 시리. 나코베리나 먹어. 전쟁은 끝났나요? 아니요. 현재 진행 중. 저희 많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헤이탄거. 여기가 배말 수거하는 테이밍장이라고? 수거 중? 그렇게 가능해요. 배말이. 네. 둥클레요. 그 바다에서 기름 캐는 애하고 고릴라. 네, 개니키블이에요. 네. 뱀을 엿다가 테이밍이 안 되니까 그냥 던져놓고. 네. 뱀이 알을 싸면은 이게 굴러 떨어져서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집어서. 오, 머리 잘 썼다. 기발하다. 근데 그거 알 낳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렇게 만들 건데. 조건이 뭔데요? 뱀이 알 낳는 조건이 뭐야? 그냥 똥 싸듯이 싸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은 메이트 부스트 떠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그 정글에다가 아니 정글이란다. 늪지대에 물 그리고 환경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늪지대 물이 없잖아요. 내가 아닌데? 네. 안 그러면 뱀이 그게 초반에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많이 바뀌었나 보네요. 와, 신기하다. 진짜 머리 좋다, 얘네. 그거 유튜브에서 배포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배포한 게 아니라 BJ가 한 명이 배포했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 유튜브가 먼저예요. BJ 중에 그렇게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왜? 뱀알 자체 없는 걸 못 봤어요, BJ. 한국 서버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난 초보 가이드 올리는 나는 뭐야? 에? 됐어요, 삐졌어요, 됐어, 됐어. 11이님 올렸어요? 아, 됐어요, 됐어. 아, 됐어. 집에나 가요, 됐어요. 여기서 얼마나 있는 거야, 빨리 집에 가요, 우리. 배말을 하는 거, 외국 유튜버 말고 못 봤는데. 초보님, 이거 169짜리 피테라. 가져갈게요. 하이 판다지 형님. 였다. 여기 이거 비버 못 넘어가서 만든 파드라는데 여기도 비버가 못 넘어가네요.
이렇게 하면은 못 넘어갈 텐데.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아니야, 잘못 눌렀어, 잘못. 비바에 나와. 이렇게 지면 될라나? 집이 완전 개판이 돼가고 있죠? 어떻게 나오셨지? 비보 못 나오던데? 낑기던데? 아, 여기 기어 올라가야 돼? 이 파도에도 필요가 없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노래방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얘는 여길 기어서 올라가고. 여긴 이렇게 넘어가지고. 초콜릿님 어서 오세요. 저 지금 뭐 채팅을 못 읽은 게 있나봐요. 아우, 여기도 돌아가야 돼. 비번은 낑기는 데가 많구나. 나와서 봤더니 나무가 별로 없다. 렉스 115렙이랑 145렙 테이밍 중. 초코랭님도 서버 오래, 아까부터 있었나봐요. 제가 제일 늦게 들어왔죠, 지금. 컴퓨터를 켰는데, 아크 서버만 들어오려고 하면은, 엑스 스플리트라고 방송장치가 터지더라고요. 몇 차례. 그 때문에 컴퓨터 껐다가 짜증나가지고, 잠깐 좀 쉬다 왔습니다. 수진 양이 가장 늦게 왔어요. 접속은 했어요, 그분. 우리 아프리카 방도 하는 거. 입보양이 항상 꼴등. 입보양은 이제 맘먹고 공부한대잖아요. 얘 뱃속 왜 이래? 왜 이리 무거워, 얘? 이렇게. 오늘 아르젠 테이밍 한다 했는데 오긴 올란지. 오긴 오겠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학원 끝나고 오겠죠, 뭐. 아, 어제 진짜 기가 두 마리 날린 거 너무 아깝다. 그것도 만렙에 가까운 애도 하나 있었는데. 수진 양 어서 와요. 기가 두 마리 해놓으셨어요? 어제 야생 20짜리 하나 한 거랑 플러스 하나를 더 하신 거예요? 아니면 플러스를 두 개를 더 하신 거예요? 추가로? 아씨. 공룡 타고 내려올 때는 한번 육식으로 털고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위험한 애들이 많아, 갑자기. 아, 총 두 마리 있어요. 플러스 한 마리. 추가로 한 마리. 그게 어디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쳐 자고 있는 동안. 아이씨, 이게 새로 나온 벌이 아닌데? 기존에 있던 애들. 새로 나온 벌은 아직 이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아, 나 왜 씨 도끼가 없어? 껍데기 뭐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겁나 못해.
때문에 헷갈린다. 근처 뭐가 또 있을 텐데. 포기 포기 포기. 지금 기간호트 두 마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제 한 마리는 했고 저희 나간 사이에 초콜릿님이 또 한 마리를 해주셨나봐요. 치킨 생각나네 갑자기. 아, 쟤 세 봐가지고 하는 106이 됐네. 뭐 레몬 짧지만 작지만 기가 보니까 반갑죠. 이따 쟤네 기가도 좀 레벨업 좀 시켜줘야 되고. 나 지금 기가 보려고 얘 타고 여기까지 왔니? 새 타고 왔어야 됐는데. 얘 타고 이거 언제 돌아가? 날개짓 보시고 힘찬 날개짓. 아랫짓 날아가는 거 보면은 닭다리 생각 정말 많이 날 거예요. 아크하면서 초반에 한 반년 동안에 우리 밤에 야식으로 치킨 시켜 먹은 분들 많았죠. 둘리엄마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얘 엄청 날아갈 것 같은데? 135. 자, 이미 싸움이 시작됐어. 일로와. 이기겠죠? 밀땜이 900 얼마인데? 쓰러져, 쓰러져, 쓰러져! 아킬레건은, 나 뭐라니? 아킬레건을 끊어주면. 아킬레스건이죠? 나 오늘 왜 이래? 어저께도 중간에 잠깐 말이 꼬이더니 오늘 계속 꼬이네요. 전 아르덴 지나 전 버전이 테러버드인줄아. 테러버드가 공룡시대 때, 아니 테러버드 생존했던 시기 때 엄청난 포식자였대요. 포식자 중에서도 거의 최상단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별로 안 믿겨. 그렇게 세 보이진 않는데. 올라가는 길을 까먹은 것 같아. 나 길 잃은 것 같아. 아, 내 씨, 길치 본능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곧 짧은 시간에 또 길을 잃어버리지? 너가 날 뻘쭘하게 만들었어. 파키 파키 파키. 어우, 110이야 또. 테라버드는 병아리? 아, 여기가 집인 것 같다. 쭉쭉쭉쭉. 그죠? 소리도 들렸고 여기가 집이 있고. 이런 거 버려. 생선은 또 언제 먹은 거야 얘? 버리라고. 버리라고. 아, 써버려. 나는 기가노토 레벨업을 시킨다고 해놓고선 얘를 타고 여길 왜 올라왔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가와이 가와이. 내가 제일 귀여워. 나와. 가자 기가야. 아, 여기 꼬부기들이 없으니까 엄청 넓어 보이네요. 얘 왜 이렇게 무거워? 웬 총알? 센트리건도 있고. 설치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기가 뱃속에 넣으셨나봐요. 더 들어가 더 들어가. 후진. 프론트 등 위에 있었던 오토터렌이었다는 거예요. 방어용으로 설치를 하시지. 원래? 우선 밀땜 좀 찍어주고. 기가 레벨업은 다음에. 나 그러면 또 테라버드 타고 왜 내려왔을까요? 나
또 올라가야 돼? 얘 어디 갔어? 카르노 145. 태밍은 안 하지만 145면은 할만하죠? 아, 나이씨. 나 너무 소심하게 쏜 것 같아. 사운드가 왜 이래? 아, 갈증나지 마, 이런 순간에. 야, 지금 저런 괴물 같은 놈이랑 싸우는데 어디서 앙탈질이야. 야, 야,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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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겁나 빠르다? 이쪽으로 유인하다가 쏙 빠져서 난 올라가고. 오! 아씨 뭐야 벌써 반피하나? 아씨 여긴 못 올라올 거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니네가 그러니까 멸종을 한 거야. 와가뜨키 꾸라임. 아플걸. 할라님 안녕하세요. 뭘 또 짧고 굵게 가요? 빨강 석궁 구해버렸고 자랑하는 거야? 나 보라 쓴다고? 저 어디까지 쟤? 컴백! 컴백! 어? 음성인식 시스템이 적용이 될 텐데? 영어를 못하나 얘가? 빨간 석궁 제 거라고요. 수진 형이 나한테 줄 사람이 아닌데요. 저희가 빡시게 구한 거 저한테 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자기가 빨간 게 하나 더 있다면 모를까, 남아도는 거 주면 모를까. 아 소심하게 태밍하지 말라고요. 여 어디 갔어? 120 돌돌이 120 돌돌이 좀 이따 태밍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돌돌이 못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 돌돌이가 얼마나 쉬운 건지, 우리 아르마딜도 얼마나 쉬운 건지 보여드릴게요. 얘 어디 갔어? 어디서 자빠졌니? 아 이미 쓰러졌네 얘? 카르누 배고픔 1100 줄이면 돼요. 1100 나의 와가떼끼 꾸라임을 맞았으면 당연히 쓰러져야지. 푸드 어딨어? 까막눈 11을 여기있다 푸드. 1100만 깎으면 돼요. 4500까지 돌돌이 보여드릴게요. 아르마딜도 널 타고 싶었어. 오랜만에 함께 굴러보자꾸나. 꼭 끌어안고. 19구만인데 얘는 가까이서 쏘면은 지가 피가 떨어진다 싶을 때 몸을 감춰요. 멀리서 기절시켜야 됩니다. 빗나갔죠? 왜 이리 빗나가? 천천히 쏠라고, 천천히 쏠라고. 기절 수치 천천히 올리려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 돌 캐기 귀찮았어. 부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부스님 밀사님도 안녕하세요. 아씨 걸리적거려. 안보여.
자, 여기 찌롱. 우리 밀사님은 항상 들어오시면은 영어 실력을 뽐내주셔. 아, 왜 이리 안 맞아, 얘. 아, 우리 불곰님. 또 수저 하나 올린다. 이러고선 꼭 자기가 태밍 끝냈다고 자랑하시려고. 초짜입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는 여유. 저 이름 안 지을 건데요? 이름 11님이 지을 거 아니에요? 저 안 지을 건데요? 아, 누가 테이밍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공용인데. 하고 어차피 일은 나 혼자밖에 안 하지만 공용으로 써요. 저는 뭐 내가 테이밍 끝났다고 이름 달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한조다. 한조 대기 중. 와가떼격 프라임! 그지? 와가떼격 꾸라임 맞으면 기절하지. 보셨나요? 나의 와가떼격 꾸라임. 얘는 이렇게 기절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가까이서 쏘면은 몸을 말아버립니다. 얘 5번 집어넣고. 120짜리 얘는 얼마나 굶겨야 될까요? 미친 듯이? 도에디는 바로 메주베리하고 낙고팅 넣어요. 나 얘 나름 고렙으로 키워주고 싶은데. 저 아이의 품속이 얼마나 따뜻한데. 초식은 킵으로 아니면 그냥 먹여버려요. 야, 얘 기절 수치 빨리 준다. 똥 왜 집어넣었어요? 이거 똥 넣어서 푸드 준다는 거 뻥인 걸로 밝혀졌잖아요. 1년 전에. 아이, 뭐야, 이거. 저 밑에 있던 거 뭐야, 그러면? 렉스예요? 크네? 렉스네? 킵을 어떻게 만들어요? 쿠킹팟이요. 대충 아는 체 하고, 시크하게 넘어가기.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똥 집어넣어도 수치 안 줄던데요? 제가 해본 결과로는? 홀랑 16개, 반대로 치라고, 삐꾸야.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이제 카르넬 됐을 것 같아. 아까 이거 1100줄이라고 했죠? 4500까지. 먹어, 먹어, 먹어. 빼주고. 145짜리, 플러스 43. 가자. 이동은 가와이하게. 아르젠 두 마리 완성. 이제 캐찰하러 가야죠. 머리도 흔들어주고. 얘도 아직 멀었다. 먹어. 캐찰하기 전에 아르젠 레벨업이요. 우리 지금 아르젠이 없나요? 450까지만 줄일게요. 딱 450. 이 빨간색 선글라스 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마약 중독자 같기도 하고. 우리의 테라바드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미친 애 같아. 야생이 있을 때 보면. 벌써 끝났네? 레벨 187.
얘는 하얀색. 어쩔 수 없어. 저 아르마딜도는 보라색. 195개. 무슨 옛날 진짜 그 경운기 모터 시동 거는 소리가나 얘는. 저골광마님 안녕하세요. 테라보드 여기다 잠깐 세우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골광마님 짱님도 어서오세요. 11님 짱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쪽은 내가 털어가지고 죽이려고 없을 것 같은데. 레벨업 좀 해야 되는데. 궁티 살랑 살랑 살랑. 일로와 일로와. 나의 첫 먹잇감. 근데 이거 마우스 우클릭이 울부짖는 건지 알았는데 이것도 공격이죠. 오버워치 안 하세요. 저 지금 이 서버 이거 전쟁해야 돼가지고 며칠 오버워치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더 세지 않나요? 마우스 왼쪽 클릭이? 더 센 것 같은데? 이 여친이었니? 왜 도와주려고 해? 원래 쟤 도망가는 것 봐. 아니다, 유턴한다. 얘네 세계의 섬이었나봐. 어, 이거는 좀 밀치는 게 되네요. 마우스 우클릭은. 오버워치 하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셨어요 오버워치? 여기선 스태미나 완전 개판이다. 우선 스태미나 3000은 가야 될것 같아요. 점프 안 돼. 점프가 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렉스에 비해서 민첩한데 왜 조그만데? 조그마하고 민첩한데 왜 얜 점프가 안 될까? 50밖에 안 되는 게. 케라틴 해놔. 어쭈 다구리. 다구리 보소. 아크 서바이벌 살는데 할 줄 몰라서 배우려고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초보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좀 올린 게 많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태미나 올라가나? 얘 지금 밀댐이 약해가지고 이거 못 죽이죠? 네, 유튜브. 유튜브에서 초보 가이드라고 그냥 치시면은 제 거, 제가 아크 초보 가이드 올린 거 뜰 겁니다. 빨개져라, 빨개져라! 야, 공룡이 빨긋해야지. 귀엽고, 가와이하고, 이쁘지? 오케이, 레벨업! 안 죽이고 공격만 해도 경험치를 잔뜩 먹나봐요. 남원님 어서오세요. 일로와. 나 왜 이리 밀려? 나 왜 공격당하고 있니? 내가 블런네님도 안녕하세요. 넌 짤 수가 없지롱. 이제 좀 이쁘죠 색깔이? 우선 스태미너.